안녕하세요.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 몸이 즐거운 음식을 추구하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오늘은 좀 이릅니다. 저는 음력설을 세고 바로 이제 장을 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서 이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매등이만 한 10개 정도만 장을 담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장을 담게 되면 필히 준비해야 되는 게 메주하고, 그 다음에 또 소금하고, 이제 장을 담을 수 있는 단지, 온기 단지하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죠. 이런 게 준비가 되면 이제 장 담기를 하는데, 먼저 소금은 절대 간수 빠진 걸 써야 됩니다. 저는 지금 2016년도 거죠. 정제된 깨끗한 소금이 좋다고 그러는데, 소금은 우리나라 천일염 이상 가는 소금이 없답니다. 물론 이제 부유물들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섞이긴 해도, 그것보다 정제 안된이 소금에는 각종 그 유기물 미네랄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다 그러네요. 우리 몸에 필요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천일염으로 담는 게 장맛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메주는 곰팡이가 많이 피면 좋니 안 좋니 그러는데, 절대 메주는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잘 뜬거라야 맛이 있지, 깨끗하게 그렇게 뜬 거는 맛이 없습니다. 제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속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떴습니다. 속까지. 이 쪼개진 거는 속에까지 이렇게 피어 있죠. 이게 말라지면은 벌집처럼 되거든요. 속이 말라져서 벌집, 뽀금뽀금하게 벌집처럼 되는데, 그렇게 안 말라도 이거는 뜬 거거든요. 이거에 이제 말라지면 벌집처럼 되거든요. 곰팡이가 이걸 먹어서 벌집처럼 되어서, 이게 된장이 되겠나 싶어도 나중에 그게 다 이렇게 부풀면서 된장이 맛있게 된답니다. 이게 잘뜬 겁니다. 이 속까지, 지금 속에 처음에 메주 쓸 때는 속이 노랗이 그렇거든요. 근데 속에서 이제 떴을 경우에는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마르면 벌집처럼 되거든요. 이런 메주를 사용해야 된장이 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천일염은, 서해안에서 나는 천일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철분이 부족하다고 쌀가루를 바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서해안에는 갯벌이 좋아서, 갯벌에 살고 있는 각종 갯벌에 사는 그 생물체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한번 육지에서 내려가는 강물질을, 무기 강물질을 한번 먹어서 소화를 해서 뱉어낸 것이기 때문에, 서해안 소금이 유기화된 미네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먹어서 유익하고 해롭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런 게전 세계적으로 통틀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그렇게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답니다. 서해안 소금에. 그런데 요즘 이제 태양광이니 뭐니 해가지고 갯벌에 천일염 만드는 염전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걸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참 나라에서 그걸 보존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좋은 걸로 갖다가 그런 식으로 없애고 있으니 그런 걸 아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천일염 그 정제된 소금도 물론 뭐 좋겠죠. 좋겠지만 천일염이 그렇게 유기 미네랄이 많다 하니까 천일염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초보도 100% 실패 없이 장을 담을 수 있다고 제가 장담했죠. 그 우리가 장을 담을 때 맛이 있든 없든 일단은 실패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맛은 둘째 문제고. 그런데 이제 그 초보도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염도계거든요. 염도계. 염도를 잴 수 있는 염도계. 봄에도. 봄에도라고 그 사이트에 검색창에 치면 이게 얼마 안 합니다. 매천은 택배비까지 매천은 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소금 사용법 해가지고 지역별로 이건 그 날짜가 날씨 기온에 따라서 이 염도가 다 틀리게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는 남해고 경상남도고 서울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온 차이가 서울에 지금 이게 17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해는 17도 하면 바로 이 썩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19.5도에서 21도 사이 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소금 염도는 아무리 소금 양을 같이 해도 염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빠진 소금하고 안 빠진 소금하고 그리고 요새는 또 수입된 소금이 많이 섞여서 그 수입 소금은 또 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짜기 때문에 절대 그 양으로 뭐 그리고 계란 띄워서 뭐 동전만 크기만큼 올라오면 된다 어쩐다 해도 절대 그거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소금이 또 암염이라고 있답니다. 바다 육지에서 이 소금이 된 그 바위산을 캐서 이 빠사서 이렇게 소금을 만드는 암염이라는 거는 더 염도가 높다 그러네요. 같은 양을 해도 절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 깨지만 않으면 평생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서 어떻게 하나 하면 이 이제 소금을 풀어서 이렇게 위에 뜨는 부유물을 다 건져내고 이걸 물에 띄워보거든요. 이걸 맹물에 띄우면은 제로에 나옵니다. 이게 맹물이라 하면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제로에 딱 맞아지거든요. 이 물 표면하고 요 염도계 표면하고 그 맹물은 순수한 물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을 넣을수록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소금 비중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떠 올라오거든요. 이 빨간 눈금 세 개가 다 보여야 20도거든요. 20도인데 아직 저는 20도가 안 되죠. 안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게 맞춰서 이제 두 개 정도 보이게끔 해야 서울에는 맞죠. 이렇게 해서 이 염도를 맞추어서 이 물을 부어 놓으면 간장물을 부어 놓으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뭐 어디 초상집에 갔다 와서 뭐 뚜껑을 열어봐서 상했니 뭐 어쩌니 말라래 담니 어쩌니 뭐 그러잖아요. 뭐 금줄을 치고 뭐 고추를 얹고 하는데 아무것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면 염도만 맞추면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안에 숯도 소독할 필요도 없고 금줄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간장 된장을 담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이 염도를 맞춰서 담으면 안상하고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간장과 된장이 맛이 있으려 그러면 어쨌든 메주를 정확하게 뜬 거 정상적으로 뜬 거
그 매뜬 거, 막 되도록이면 들뜬 것보다는 시커멓게 매뜬 걸 담으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 아무나 매주만 잘 선택을 해서 소금은 어떤 걸 쓰든 염도만 맞추어서 절대 소금은 간수 빠진 걸 써야 되고 맞추어서 이 염도계를 가지고 맞추어 지역에 맞춰서 소금물을 이제 그 염도 맞춰서 담으면 누구나 초보도 쉽게 이 된장 간장을 맛있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내주 그 여기 보면 이제 물은 그렇게 말을 많이 부으면은 이 간장 이제 맛이 없겠죠. 간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적당하게 부어야죠. 제가 나중에 뒤 마지막 화면에 제가 조견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물을 얼마만큼 붓고 어떻게 담느냐 그런 걸 다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씻어서 바로 몸을 안 말려도 됩니다. 씻어서 바로 물 들어갈 건데 뭐 못 말릴 필요 뭐 있습니까? 씻어서 단지에 차곡차곡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으면 이제 돌을 깨끗이 씻은 돌로 이 메주가 떠오르지 않게 그 전에 보면 그 대나무로 가지고 엮어서 우리 조상님들 보면 우리 그 윗대 분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거 엮기가 뭐 하면 이 돌을 깨끗이 씻은 돌을 돌을 이렇게 떠오르지 않게 고정해 놓고 아까 그 염도 맞춰 놓은 그 소금물을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물을 채웠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게 채우면 메주가 이제 말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쫙 빨아 먹으면 메주가 위로 물 위로 이제 그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물을 작게 부으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위를 덮을 때 잘못 덮어지면 그 위에 올라온 부분에 메주에 이 초파리들이 알을 위에 그 덮어놓은 보자기에다가 그 놔가지고 그 보자기 구멍으로 얘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조건 파고 들어갑니다. 어떤 천이든지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메주가 물 위로 물을 다 머금었을 때도 물 위로 떠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메주가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야 뭐 그 얄궂은 알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가도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소금물이 20도, 18도, 17도이기 때문에 왜 소독이 필요 없냐고 했나면 20도, 17, 18도에서 살아남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살아남을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그 메주가 떠올랐을 때 이 시파리, 시파리가 알을 깠을 때 그 알이 삽니다. 그 알만.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 절대 메주는 물 위로 이 염수, 이 물 위로 떠오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덮을 때 이제 또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강목천이거든요. 강목천에 보면 이렇게 올실과 날실이 이렇게 짜이면서 그 촘촘한 구멍이 있죠. 눈에는 그래도 날실 올실 사이에 거기를 여기에 만약에 파리가 앉아서 이제 알을 이제 낳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알들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아까 내가 메주가 물 위에 떠올랐을 때 물 위에서 그 떠오른 메주에서 개들이 커서 이제 안에 벌레가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 천만 덮어서는 안 됩니다. 천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암 뚫고 들어가는 게 창호지나 신문입니다. 이 천을 뚫어 씌워놓고 창호지 저는 창호지를 씌웁니다만은
이제 장오지가 지금 없으니까 신문을 위에다가 다시 덮어서 이제 고무줄로 튕겨 놓을 겁니다. 이렇게 전 위에다가 이제 신문지를 덮어서 이렇게 고무줄로 꽉 짜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옆에가 남아있는 거는 만약에 밑으로 요쳐지게 해놔 놓으면 비가 오면 빗물을 머금어서 이게 물을 빨아먹고 요 그 단지 중앙으로 가서 그 빨아먹은 물이 모여서 똑똑 떨어져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빗물이 들어가면 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은 이 부분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이 빗물이 안 젖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다 모았죠. 이래 놓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간단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 된장 간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변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햇빛 쐰다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었다가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저는 이제 된장 간장 가르기를 하거든요. 된장 간장 가를 때는 그때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서 뭐 글자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줄 테니까 이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이게 글자 키우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